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.15 총선 거소투표 신고를 내일부터 접수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과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로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.